대기 중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뭐 미생물들이 많거든요. 근데 별 문제는 없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로운 분들도 꽤 많이 존재를 하고요. 이게 여기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효모인데, 우리 전통 누룩에는 생 곡물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효모도 존재를 하고,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뭐 곰팡이, 세균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. 근데 기존에 만들던 막걸리들 있죠. 예전에 만들던 막걸리들. 지금, 예를 들면, 뭐, 장수 막걸리 같은 그런, 이제, 그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, 가격이 싼, 천 얼마면 살 수 있는 그런 술들. 그런 술들 같은 경우에는 입국이라고 하는 재료로 술을 보통 만들어요. 그게 이제 입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, 저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게 나쁜, 이게 일본식 방법이에요. 일제시대 때 들어온 방법이거든요, 그게. 그거는 이제, 잘 알려져 있는 뭐 곰팡이, 아니 뭐 효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, 아니 그러니까 입국은 이제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. 잘 알려진 곰팡이를 배양을 해서 그 쌀을 고주밥을 낀 다음에 거기다가 뿌려서 추가적으로 한 2, 3일 정도 배양을 해요. 그러면은 그 곰팡이가 그 쌀 안에 쭉 튀어가지고 거기에 당화 효소들이 나오거든요.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누룩, 이제 우리 이 누룩 같은 경우에는 그 생미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. 생전분이죠. 그거는 이제 찐 거고, 이 생전분에다가 생전분을 그냥 발효시키는 거예요. 자연 그대로.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분위기를 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들하고 보면 전통 누룩으로 만든 거하고 입구가 만든 게 맞으면 확 차이가 납니다. 드셔보시면, 이것저것 드셔보시면, 아, 이거는 입국으로 만든 거야? 이건 전통 누룩으로 만든 거야?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몇 번 듣다 보면, 아, 이게 입국 맛이구나.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은 뭐 구별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여튼, 이 누룩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효모하고 효소예요. 효모는, 원래 그 뭐 밀 이런 데에 뭐 곡물 뭐 채소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자연계에 달라붙어 있어요. 그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들이고요. 이 효소는 여기에 원래 있던 거는 아니고요. 이 누룩 속에 있는 건 아니고